생각할 때 한국에서 세계 1등 할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세계 1등 할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반도체, 2차전지, 그렇죠. 엔터. 네, 근데 저는 엔터도 컨텐츠. 한국제로 보는데. 근데 미국 주식시장도 뭐 우리 바이오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고생한 분들 많잖아요, 바이오. 물론 공부 안 하고 산 것도 있지만 변동성이 이제 큰데 미국도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은 미국은 또 가격 제한폭도 없어요. 변동성 맞아요.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좀,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할 때도 솔직히 성장주를 제가 사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넥스트 3개월에 그냥 스케줄을 그걸 맞춰가고 있지만, 저도 불안해요. 왜냐면 저도 성장주 같은 거 AI 기술, AI 그런 테크 주식들 사면은 저도 불안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서 네이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일루미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는 반도체, 아니 반도체랜다. 그 DNA 검사하는 애들이 키트를 까보면은 다 얘네 거예요. 그 반도체를 유전자를 진단키트.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얘네께 무조건 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얘네 망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기업이.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깎이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바이오 쪽 섹터를 모르니까 볼 때는 다 그냥 바이오주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을 건 절대 보이지 않고. 이게 외국인들이 네이버 볼 때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실 보면은 글로벌하게 봐도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써요. 딥러닝 논문을 잘 쓰고, 네이버가 그리고 그 딥러닝을 실제로 모니타이제이션을 잘해요. 딱 이게 두 개가 다른 건데, 기술이 좋은 거랑 그걸 돈으로 만든 건 완전 다른 건데, 그렇죠. 네이버는 기술으로 돈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체류 시간당 돈으로 결국 이제 환산할 수가 있는데, 얘네 이제 기술 가치를. 얘네가 광고 같은 거 AI를 최적화를 잘해가지고, 1분 네이버에 체류할 때마다 원래 80원이던 거를 120원까지 끌어올렸어요. 50%를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AI 기술이 그러면은 몇백억 정도 드린 건 일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끌어올린다는 게그 채널에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시간을 네, 올린다는 거죠. 체류 시간 대비 이제 가치를 그렇게 끌어올린 거니까. 광고 최적화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AI 기술을 되게 잘하는 거고, 사실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알죠. 네이버가 망하기 되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 어떠냐면은,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이라는 곳에 있는데 삼성전자가 아닌 주식이야. 그럼 잡주란 불안해. 말이에요, 외국에서 볼 어차피야. 때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이오테크나 그런 쪽도, 그래서 모르고 보면은 다 잡초죠. 근데 알고 보면은 잡초가 아닌 거죠, 몇 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공부해서 잡초가 아닌 주식은 좀 확신을 가지고 그냥 진짜 좀 돈을 많이 까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좀 들고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대항해 시대라는 게 결과적으로 대항해 시대 때 배를 10개를 띄우면은 하나만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하나가 100배의 수익을 갖다 주니까 이제 계속 배를 띄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5개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하더라도 다 맞출 순 없다. 그저 4개는 망할 거예요. 하나만 돌아오면 된다, 제발.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저는 이번에는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라. 빡시게 공부하고. 지금 성장주는 아닌데 엄청 공부하다 보면 이 파도가 지나가고 기회가 올 것이다. 네네네. 그 시차를 고려해서 그때 지금부터 공부 성장주를 시작하면 가. 된다. 국내에서 주목해서 볼 기업 가운데는 네이버. 저는 네이버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엔터주들을 다 좋게 봐요. 엔터주를 왜 좋게 보느냐. 일단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세계 1등 할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세계 1등 할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반도체, 2차전지, 그렇죠. 엔터. 근데 저는 엔터도 컨텐츠. 한국제로 보는데, JYP 같은 경우에 수익이 너무 잘 나요. 수익이 너무 잘 나는데 주식은 생각보다 그거보다 좀잘못 가요, 수급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수급 이슈가 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미국에 상장된 ETF ETF, 중에서 K-POP이라는 ETF가 있어요. 티커가 아예 K-POP이에요. 까보면 한국. 네이버랑 엔터주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바이럴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 바이럴이 된다고 치면은, 입소문 바이럴.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데스 스파이럴을 반대로 뒤에 상승 스파이럴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에 돈 들어오니까 매수세 들어오고, 매수세 들어오니까 가격 오르고, 가격 들어오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ETF에 이제 순자산이 올라가고, 순자산 올라가면 또 그럼 또 매수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스파이럴이 돌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롱텀으로 봤을 때 이제 엔터주들 같은 거, 엔터주도 약간 시클리컬을 타기는 해요. 이제 공연하고 컴백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엔터주랑 웹툰주 같은 거는 좀 강세를 가질 것 같다. 근데 웹툰은 주식이 좀 애매해요. 근데 엔터는 주식이 명확하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때 엔터주 같은 거, 하이브가 BTS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아직 없어진 건 아니죠. 없어진 건 아닌데, 영향력이 영향력이 분명히 줄어들었지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엔터 자체는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동안 잘 간다고 보는 게 제가 볼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엔터주를 좀 전 좋게 보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제 말이요. 그러니까 K자 붙은 걸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K반도체, K2차전지 말씀하신 K엔터, 뭐 K방산, 뭐 방산이 뭐 우리가 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방산 좋죠. 잘하죠. 네, 그러니까 네. K가 붙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이 괜찮다. 그죠?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방산도 한 마디 잠깐만 드리고 싶은데. 아, 괜찮아요. 네. 하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일이나 서유럽 쪽 애들이 분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독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2차 대전 당시의 독일은 뭔가 군대 강국이고 그렇죠. 뭔가 좀 무기 잘 만들 것 그런데 네. 최근에 나토 훈련하면은 소총이 없어가지고 빗자루를 까맣게 칠해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당나라 군대가 다른 게 아니라 독일 군대가 말도 안 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어요. 아, 지금 팩트예요 진짜?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그래서 독일에서 원래 폴란드에서 독일에서 전차 주문할까 했는데 아 그럼 첫 물량 받는데 4년 걸린다. 근데 지금 현대 흑표는 첫 물량 벌써 들어갔죠. 폴란드로. 그래서 지금 방산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언제나 기술력이 최고인 것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방산도. 그렇죠. 근데 방산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K9 방사포가 시장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비싼 시장이 있을 거고 그죠? 네, 또 가성비가 중요한 그 안에 섹터가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것도 팩트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K2 흑표 1000대 산 거는 진짜 이게 뭐 2차 대전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수준의 물량인데요, 원래는. 네. 그냥 그 정도면은 지금 영국, 프랑스 합친 거보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합친 거보다 메인 배틀 탱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물량이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를 수주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한국 방산주는 솔직히 좀 미래가 밝다. 이게 K9 자주포 같은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차세대 서구권의 진짜 표준 자주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괜찮거든요, 진짜. 아주 저는 방산도 약간 이런 얘기하면 또 국뽕 소리 듣는데 저는 국뽕이랑 거리가 멀고 진짜 잘한다. 가성비가 좋게 잘 만든다. 그 일단 기간 내 인도가 되니까. 아니 국뽕 소리 들으면 국내 주식만 해야지 해외 주식 하면 아니지. 그만큼 이제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실제 투자자 입장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장을 보는 건데요. 아 얘기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라. 예, 이 섹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